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뭘까요? 네? 그대와 함께 라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괜찮았어요? 네. 요즘에 나이 많이 먹은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독신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여간 두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어머, 너 예뻐졌다.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나 약혼했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신랑이 누군데 잘생겼어? 인물은 좀 그런가 봐. 그런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분이야. 또 시아버지 되실 분이 엄청 부자래. 아니, 너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하기야, 인물 보고 하니, 그래, 시아버지가 얼마나 부잔데. 빌 게이츠는 비교도 못할 정도래. 뭐,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진심이야. 그래, 신랑 이름이 뭔데? 예수. 뭐? 네, 웃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그다지 미남은 아니셨나 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딱한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이 설명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미남은 아닐 것입니다. 외모와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그 얄팍한 안목에 좌우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결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귀 기울여서 주의 집중해서 가슴에 새기셔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는 것은 정말 사족에 불과합니다. 네. 자, 이 말씀을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듣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결혼 제도에 그들이 당연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서는 그 장인 될 어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넙죽 절하고 자기의 출신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장인 될 어른이 그 총각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 결혼을 허락을 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남자는 여러 가족들과 일가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포도주 한 잔을 그 여자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서는 조마조마한 상태로 기다립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면은
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혼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한 잔씩을 따라주셨고 제자들은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 우리들도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받았고 또 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내 배우자로 내 신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마지막 만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해오던 천수백 년 동안 해오던 그거와는 전혀 달랐다는 얘기를 그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그 잔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은 신랑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그 기간은 대략 1년 동안 정도인데 이를 정혼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다 마련한 다음에 와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여자와 함께 고향집에 마련해둔 그 신혼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합니다. 네. 그 뭐 등불 기름 준비한 뭐 어리석은 신부 뭐 그런 얘기들이 바로 이러한 정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는 처소를 마련하시고 다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정혼 기간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 정혼 기간 동안 신부에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뭐 옷도 그대로고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입니다.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 될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더 잘생기고 더 부자고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배우자로서 흠이 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담하게 또 초연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저 참고 견디고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고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어떻게 될까 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헛발질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그 인생이 점점 꼬이고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되면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성을 주셨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만 하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또한 앞으로 밥 먹고 살까 걱정하느라고 부모가 되어서 이 자녀의 개성,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똑같이 만들어버리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 잃어버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것만 찾게 하면은, 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침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만 우리더러 당신의 신부요 배우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 아니요, 더 명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네. 근데 그 아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가장 지름길이요, 가장 깊이 아는 것은 그분과 결혼하는 것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하리라고 다짐하십니다. 그냥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의와 공변됨으로, 이 공변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공평하여서 억울함이 없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얼마나 억울한 일, 엄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그죠? 예. 기가 막힙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징계와 뭐 비판 이런 것이 아니라 은총과 긍휼로, 진실함으로, 네, 진실함으로. 여기에서 장가들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이 장가들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라스인데 아라스는 초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미 간음하고 한눈 팔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거기에 주어버린 것입니다. 재혼하다. 이또 단순히 재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라스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여 죽게 된 여인의 그 과거를 절대 묻지 아니하고 그냥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여 새로운 결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까지 포함됩니다. 즉, 현재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욱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패망 직전에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급하셨죠.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 안 합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렇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를 거절하신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다른 신을 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알입니다. 여기서 한눈을 판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바알 신은 건장한 남자의 몸에 머리는 황소 모양을 가진 그런 형상의 신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유랑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시는 화려하였고 물자는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풍요를 누리고자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저희는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를 더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한지라. 창세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 거기에 현혹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이 많다고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적을 바라는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것이며, 또한 성경은 그렇게 섬기는 것을, 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음란히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적인 복만을 기대하며 바라는 그 기복신앙은 아주 사악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복신앙을 조장하면서 하다가 이제 한탕주의가 끝났거든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고 끝내 나라를 잃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계속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람과의 사랑과 결혼은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고, 실제로 살아보면은 흠투성이고 그냥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네. 결혼을 못해서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 자신을 맡길 만한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자기 자신을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 자신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의 삶이 점점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풍성해질 때, 또한 그 가치를 알아보는 또 다른 상대방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네. 결혼이 실패하는 이유는 서로 마주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 그런데 이제는 한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을 때 정말 그 결혼은 성공한,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올바로 제대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만 합니다. 결혼은 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창세기 1장 곧 이어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결혼시킵니다. 이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결혼의 첫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아담이 이브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외침은 그 상대방에 대한 원초적인 감동, 감탄, 또한 전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의 첫 번째 차원입니다. 마치 그렇죠, 그죠? 네. 감탄. 네. 여러분, 돈이 많거나 잘생기거나 뭐 이렇게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에 이렇게 휩쓸려 있을 때는요, 거기에서 나오는 감동과 감탄은 굉장히 얄팍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제대로 된 짝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성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느니라.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전 생활, 나의 발판이 되고 근거가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부모. 네. 근데 그것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의 두 번째 단계는 떠남입니다. 떠나서 자기의 근거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한 몸을 이룬 그 사람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자, 우리들과 사람들의 결혼을 점검해 봅니다. 행복한 부부들도 꽤 있지만 그런데 들여다보면은요, 불행한 부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는 게 그런 것이라면서 자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속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 감동과 감탄과 기쁨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것은 서로 속이고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예. 그때 느꼈던 감동과 감탄과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애입니다. 집착입니다. 집착. 여러분, 자기애라고 하는 것,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갇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곧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 집착하고 자기애에 갇혀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하는 일, 그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부모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예. 네. 뭐 캥거루족도 뭐 하여간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예. 자기 자녀가 서른 마흔이 되었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대신해서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고 사람들은 열심히 수소문한 끝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여러분,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예. 그것도 꽤 괜찮은 건데 그것보다도 더 작은 일로 집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뤄서 하는 일은 열심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그 최초의 감동이 그들의 삶을 부양시키지 못합니다. 네. 이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무슨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부 생활을 말합니다. 완전한 합의를 이룬 행복한 그 사람의 부부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별로 경험해보진 못해서 정말 신혼 초에 느꼈던 그 짧은 그것을 다시 한번, 그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성장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깊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늘 그렇게는 못합니다. 인간이므로.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늘 물으면서 나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공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까? 꿈으로? 이상으로? 계시로? 비전으로? 아니요,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열망했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깊은 감동과 깊은 감탄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샬롬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결혼의 첫 단계. 그리고는 그분과 함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떠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고는
다시 와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더러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마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그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옛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다. 내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용서는 안 되지만 용서하라 하셨으므로 용서하려고 애를 쓸 때 이미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품돈에 눈이 멀어서 네, 그거 갖고 화를 내고 그러면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네, 찾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시겠다는 것, 그분의 약속을 믿고 정말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묵묵히 내 일을 하노라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찬양을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춤을 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 폐쇄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눈앞에 세우심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다시 에덴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이제 열심히 서로 도우며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같은 길을 가고 또한 여전히 배우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목매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가 되어서 풍성하고 깊고 넓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짝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없더라도 이미 주께서 나의 배우자 되심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신나게 뜻에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어서 훗날 여행 마친 날 주 앞에 나아가 서로 손잡으며 춤추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